시에 박재민. 안 보여요. 박재민 시에 시비 뭐 배웠어요? 색깔 묻고 답하기입니다. 색깔 묻고 답한 걸 배웠군요. 이제 나옵니까? 아니요. 이제 나오겠네요. 이제 나옵니까? 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Okay. 그래서 what color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색깔? 무슨 색? 그러면 무슨 책은 뭘까? What book? 그러면 그것은 무슨 책이냐고 싶은 거야. 에? 그것은 무슨 책이야라고 묻고 싶은 거야. What book is it? 그것은 무슨 영화니 하고 싶어요. 영화요? 영화. What? 영화가 영어로 뭔지 몰라? Movie가 아니고. What movie is it? 오케이,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네. 그치?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Is it? It's red. 뭐라고? It's red. It's red. Okay. It's는 뭐 해주는 말이야? It is. It is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는 말입니다. 아, 묻는 말. 아, 묻지 않는 말입니다. It is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s it? 하면 되겠네. Red는 뜻이 뭐예요? 빨간.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야? 아, 아닙니다. 이름씨. 어, 이름씨예요? 맞나? 예, 어떤 장미? 어떤 장미? 장미? 빨간 장미.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It. 자, 여기서 참.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Is. Is가 뭔데? 예? Is가 뭔데? 비동사입니다. 그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뭐 된다 했어요? 뭐뭐 하다. 어떻다 된다 했죠? 아니, 여기에 빨간이 있으니까 빨갛다. Be red 하면 빨갛다가 되는 거죠. 빨갛다. 빨간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슨? 무슨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슨 색? 무슨 색이 영어로 뭐였어요? What color? 오케이, 그래, r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무슨 색깔? Is it? 말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계속 반복되네요. What color is it? 물어봤더니 It's yellow. It's yellow. Okay, 또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It's white. It's white. Okay, 만약에 파란색이면 It's blue. 갈색이면 It's brown. 보라색이면 It's purple. 주황색이면 It's orange. 초록색이면 It's green. 오, 색깔 많이 알고 있네요.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치세요.